날마다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5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축복된 말씀이요.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우리에게 주신 최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뭘까요? 뭘 믿었기에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결국은 지옥 갈 문제입니다. 원인이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불목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과 파멸로 끌고 가 지옥에 보냅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알고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경험하고 내가 자신 있게 믿음이 있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속죄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진리로 낳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낳았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된 복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있음을 만인에게 경험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